아니 어느 가사가 이렇게 꽂혔어요? 아,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이별을 한다는데 나는 운이 좋았지? 아.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던 이별을 했으니까. 네네네네. 미쳤다. 이런 되게 좋은 가사의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만으로도 네.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예,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네. 뺏어올리면. 제가 해석한 운이 좋았지는 좀 더 처연하긴 한 것 같아요. 담백하다기보단 좀 더 처연하게 아, 이 여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순 없다 네, 딱 그 마음이었거든요. 그럴 리가 없다. 근데 네. 언니가 벌써부터 이제 말투나 이런 게 벌써 고개 녹아드신 느낌이에요. 그렇죠, 조금 그렇죠, 그렇죠. 그 조금 맞아요. 살짝 네. 네. 그래요? 감성적으로 네, 아, 바뀌었어요. 네. 갑자기 눈이 띄어졌나요? 네. 호소력 짙은 재하씨의 네. 오늘 운이 좋았지는 어떤 무대로 탄생할지 재하씨 무대로 이동해주세요. 네. 파이팅! 파이팅!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가사가 내 얘기야. 아 진짜? 내 얘기라. 폭풍 같았어요? 폭풍 같았는데 봄바람이 된 것도 맞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었거든. 헤어지고 나서. 어. 실제로 운, 그게 운이 좋다. 아 나중에. 나중에. 안아주고 싶다고 막 하니까 뭔가 그때 그 시절의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.